지금 방청객 뭐 메인이란 건 없고 저희 그냥 뉴스랑 MC 라디오를 다 하게 되니 지역 방송이다 보니 제가 다 해서 그렇지 뭐 예. 그런 개념은 없고요. 테러리스트에 출연한 거 알잖아. 왜 그래? 네. 요즘에 최영일 평론가 너무 바빠요. 얼굴 너무 빠졌어. 뺄 거예요. 그래도. 79kg가 제 로망이에요. 78kg. 머리도 박종수 평론가랑 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영일 평론가가 하신 거 같은데 예. 대한 질문이에요. 아니, 최영일 평론가는 아예 저한테 대해서 궁금한 게 없다고 질문 안 하셨어요? 질문 안 해버렸고요. 아니야. 우리가 예. 네. 뭐죠? 팬티가 서운해. 뭐죠? 팬티를 삼각 입으시는지 사각을 입으신지 이거 예. 궁금해요. 저는 드로즈를 입습니다. 아니 저는 이 질문 사실 예. 쌤의 답보다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가 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톡방에서 좀 익명으로 받았거든요. 아 익명으로 받았구나. 예. 그래서 드로즈를 입습니다. 제 삼각은 그 건강에 안 좋고요. 저희가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좀 삐지시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나 봐요. 예. 잘 삐지신다고 들었는데 예. 진짜로 왜 삐지시는 건지 하나... 사실은 저는 삐지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삐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 저는 동생이 제가 5살 때 태어났는데 예. 다들 너무 예뻐하시는 동생만. 거예요. 그때 삐졌죠. 그래서 예. 근데 한 번 잘해줬는데 막 어른들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 어우 지민이 동생 잘 챙겨주네. 나는 동생을 챙겨줘야지 예쁨 받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카메라가 거죠. 돌 때만 지민 씨가 저한테 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진짜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요 프로그램만큼은 꼭 들어가고 싶다. 아. 요 자리만큼은 내가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다. 아 뭐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이건 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가 미안해. 미디어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읽어내고. 그게 바로 저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96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최욱을 집어넣다니요. 저를 잘하시던데요? 예. 우기가요? 오. 재밌던데. 우기는 거기서 웃음을 맞고 있지 않나요? 예. 또 최욱 디스했다고 해 가지고 악플 달리겠네요. 아, 참. 아, 근데 친하시잖아요, 또. 예, 친하죠. 아! 예, 예. 그게 맛이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보면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틀 전 저녁? 밤에 그것도? 밤에 봤어요 저는. 야식 타임에? 그러셨군요. 아, 이 수원 왕갈비 통닭을 직접 개발한 셰프님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영화의 그 음식, 그 조리를 다 담당하신 분이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이렇게 하나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갖고 와서 이동형의 정면 승부 그 시간에 그 주변 스태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거의 그거를 반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찾아보니까 제가만 그럼 아직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 수원 왕갈비 차장님이 개발한 진짜 맛있어서 치킨이 이제 짭조름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육질은 또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쵸? 맛있잖아요. 근데 이 그 짭조름한 느낌의 갈비 양념이에요. 그리고 그 속까지 양념이 적절히 배어 있는 거죠. 튀겼어요. 튀겼어요. 튀겨서 거기다 양념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배 있었어요. 감을 완전히 원하는 양념 치킨의 새로운 느낌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강추. 딱 이렇게 씹는 순간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진짜 갈비 양념의 맛이 혀를 타고 싹 들어옵니다. 그런 하시다가 가끔씩 이 맛 표현 같은 거 담은 네. 방송도 좀 해주세요. 그럼요. 지금 이미 줄 서 있는 맛집들이 좀 있습니다. 아 줄을 서. 경기도 주변의 맛집들을 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네. 그런 뭐 숨어 있는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브이로그 형태로 이제 그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봉이 치킨에서 후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또봉이 치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봉이. 물론 내가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예.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지상파든 종편이든 뭐랄까 반드시 방송국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사실 김성수 TV는 실시간 방송을 좀 할 거거든요. 네. 실시간 방송하면 그때 들어와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방송 제보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성수대로가 8차선, 그냥, 10차선까지 10차선? 좋습니다. 예. 문화센터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고 만약에 진짜 저한테 누가 한 100억 정도 준다 그러면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문화재단. 그건 정말 꿈이네. 100억 정도 준다. 꿈일까요? 100억은 꿈이죠. 유튜브가 이루어지면 안 될까요? 열심히 해보자.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연극으로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연극을 유보하고 네. 노력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특히 저는 학원 생활할 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제 자괴감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애들을 노예화시키 덕으로 얻게 되는 이득인 거죠. 근데 그때 학원 체제는 또 지금 학원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완전히 좀 한 반에 뭐 20, 30명씩 이렇게 넣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 한 반에 한두 명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애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 유지를 해야 되고 저는 그걸 또 되게 잘했거든요. 상담 잘했고 아이들이 날 좋아해서 친구들 데리고 오고 네. 그래서 막 커지고 뭐 이런 걸 되게 즐겼는데 능력자셨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굉장히 불편해졌고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나름대로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돌이켜보면은 네. 굉장히 좌충우돌 하면서 살았는데 가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가는 방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진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거 하나가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다 나한테는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성숙시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뭐 변희재라든가 정미용이라든가 뭐 신혜식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시 만나고 싶진 않죠. 뭐 혜식이하고는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러고 싶어요. 예. 정말요? 예, 그럼요. 혜식아 좀 보자.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쳐줘야 돼. 나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글로 떠밀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유튜브. 네. 아까 김성수를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예. 네. 제가 이제 어미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꼭 만들고 싶거든요. 만들게 되면 또 VIP석에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예. 근데 이런 걸 안 물어본다. 뭐 이상형 뭐 이런 거. 그거 안 궁금해요. 사실 이제 쌤이 발을 떼는 단계잖아요. 네. 구독자분들께 지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저는 뭐 거치는 들판에 던져져 있는 한 마리의 늑대가 된 것처럼 그렇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자유로워졌고 정말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허락이 됐지만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있을 테고 그럴 때 저를 지켜주실 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끝까지 구독자가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쌤이 말씀하셨으니 지키셔야죠.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여기는 모담산 인공폭포 앞에 있는 정자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드디어 제 김성수 TV 성수대로가 구독자 수 11,000명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11,000명 돌파. 그러니까 2월 8일 날 처음 이제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지금 4월 7일 정확하게 이제 달수로는 두 달을 채운 거고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구독자 만 명을 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참 책임감과 또 뭔가 대단히 그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그 마음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또 앞으로도 그 초심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서의 초심은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게 허락해 주신 거대한 초월적인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의 마음을 꼭 닮아있는 우리 서민들 혹은 민중들의 집단지성입니다. 그 집단지성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끔 최선을 다해서 발언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희망과 대안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게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에 쓴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다니는 성수대로, 그리고 진보 유튜브들, 진보 유튜버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게 생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면 진보 스피커들은 자기 일들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1,000명 돌파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게 11만 명이 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